떡볶이 맛집으로 유명한 석간동 떡볶이에서 이번에 온라인 제품으로 석간동 국물쭈볶기가 출시되었어요. 석간동 떡볶이는 다양한 온라인 패키지 제품도 있고 오프라인 가맹점도 있는 유명한 떡볶이 브랜드인데요.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패키지 제품을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먹어볼 제품은 요거 석간동 국물쭈볶기거든요. 10분 안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야식 메뉴나 캠핑 요리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국물쭈볶기와 함께 먹어볼 요거 모듬튀김, 석간동 모듬튀김도 준비했어요. 간편하게 에어프라이어에 데워서 먹으면 되는 거라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쭈볶기를 다 먹고 난 뒤에는 잡채볶음밥, 요것도 한번 볶아서 먹어볼게요. 석간동 국물 쭈볶기는 한 봉에 2에서 3인분 정도 양이라고 하고요. 밀떡, 부산 어묵, 쫄면, 황금 비율 쭈볶기 소스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배관은 냉동 보관하시면 되고요. 조리법을 살펴보면, 냄비에 그냥 소스랑 물이랑 떡이랑 어묵 쫄면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제품이에요. 석간동 떡볶이 제품들의 경우에는 물량을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조리법인데요. 물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 많이 500ml예요. 떡이나 쫄면 사리 같은데 이제 양념이 더잘 배어들게 하기 위해서 물량을 조금 많이 넣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 조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500ml 물량을 꼭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 쫄볶기의 경우에는 짜장라면처럼 양념을 좀 자작하게 졸여줘야지 훨씬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부분 신경 써서 한번 조리를 해볼게요. 기름에 바로 튀겨서 넣어주고요.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8분 정도 익혀서 먹어도 된다고 이어서 먹어볼게요. 밀떡이어서 굉장히 쫄깃하고요. 국물이 양념이 쏙 배어서 떡 안쪽까지 다 간이 잘 배웠어요. 맛있어요.
수면도 간이 굉장히 잘 배어들었고요. 석관동 국물 쫄볶이 양념이 석관동 떡볶이도 그런데 이게 양념이 너무 안 달고 적당히 매콤하면서 많이 달지 않아서 좋아요. 시판 떡볶이 제품들 보면 대부분 달아서 한두 개 먹다 보면 물려서 못 먹는 제품들도 많은데 석관동 제품은 일단 달지 않고 매콤해요. 끝맛이 매콤해서 깔끔해요. 튀김도 먹어볼게요. 김말이 튀김인데요. 딱 기본에 충실한 김말이 튀김이네요. 소스랑 잘 어울려요. 맛있어요. 어묵도 진짜 부산 어묵인 것 같아요. 밀가루가 많이 안 들어가서 굉장히 쫄깃하고 얇은데 엄청 쫄깃해요. 흐물흐물거리지 않고 쫄깃쫄깃해요. 약간 매콤해요. 끝맛이 매콤해서 매콤한데 계속 땡기는 맛? 중독성 있는 매콤한 맛인 것 같아요. 만두는 안에 당면만 들어있는데 겉이 굉장히 바삭해요. 만두피가 엄청 바삭해요. 고기도 들어있고요. 채소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고, 당면도 들어있어가지고,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떡볶이 양념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